인천 지역의 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섬 뉴스 시간입니다. 각 섬의 통신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목소리 전달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무의도와 대청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원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의도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이 이제 바다의 고장이지만 더 한적하고 여유롭게 바다를 보며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영 통신원. 네, 김정영 통신원입니다. 네, 무의도 동쪽 끝자락에 작고 소중한 바다를 보기 참 좋은 섬이 있다면서요. 네, 약 1시간이면 섬 한 바퀴를 구경할 수 있는 2.48km의 작고 소중한 섬 소무의도입니다. 영종도에서 무의대교를 건너 자동차로 15분 달려 무의도로 들어와 마지막 언덕을 넘으면 그림처럼 펼쳐진 바다와 소무의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언덕 아래는 빨랫줄에 건조 중인 생선들이 매달려 있고 길이 끝나는 곳에 소무의도를 잇는 인도교를 만납니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인도로만 사용되는 413m의 아담한 다리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지만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입니다. 되게 아늑하고 포근하고 날씨 추울 줄 알았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서울에서 가까운데 이런 데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인도교를 건너면 소무의도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열 그루뿐이라는 천연기념물로 시정된 보수 백송소나무가 손님들을 반겨줍니다. 조개 칼국수집 등 어촌의 분위기가 낭낭하게 느껴지는 식당들을 지나면 300여 년 전 처음 소무의도에 정착해 소무의도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박동기 씨의 묘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소무의도 휴식공간 스토리움에는 벽면 가득 소무의도의 역사적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스토리움의 1층은 휴식공간으로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해 차값도 저렴한 편인데요. 커피향과 함께하는 바다마을의 모습은 평화롭습니다. 저희 소무의도 스토리움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와서 활성화되게끔 하면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지 않을까. 수도권에서 가깝고 한가롭게 겨울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 소무의도에서 OBS 섬통신원 김정영입니다.